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정보지원 캐시백 제도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매월 한 달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7월부터 지급 금액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적은 금액이라도 생겨날 수 있는 제도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소소한 용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확히 말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인데요. 이번 달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시범 지역에서 아파트 단위로만 신청을 받아 시행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기에 작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빌라 또는 단독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절감된 전력량에 따라 1kW당 30원으로 계산하여 캐시백 받을 수 있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사용량에 따라 구분하여 1kW당 추가로 30원에서 70원을 더하여 최대 100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과거 2년 동안 같은 기간의 평균 전기량보다 올해 전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5에서 10%를 절약했다면 kW당 30원, 10에서 20%를 절약했다면 kW당 50원, 20에서 30%를 절약했다면 kW당 70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즉, 5%만 절약하더라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한다면 2배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추가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소득이나 지역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나 나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 못하겠지?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사용량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한 지 1년 채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도 전 거주자의 사용량으로 적용되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급 받는 것 자체가 좋은 제도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참아가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절약을 강조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혹시나 집을 비울 일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줄었다거나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생각지 못한 현금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이기에 일단 신청해 두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취지만큼 불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줄여 낭비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거기에 하나 더, 지급 기간도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지급됐지만 이제는 한 달 단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 또한 계좌 또는 현금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원하시는 방식을 폭 넓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며 한전 엔터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에너지 캐시백으로 검색하면 잘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검색창에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접속 후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후 에너지 절감량 수치 확인 또는 캐시백 금액 조회, 환급금 수령 방식 등을 선택해야 하니 아예 가입을 하시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가입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PC에서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폰에서는 우측 상단 메뉴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들어가신 후 각각 캐시백 지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이때 혹시나 고객번호를 모르신다면 주소를 입력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도 진행된다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 단체 가입을 권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을 되살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절약을 위한 노력이 없이 현금 캐시백만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력 피크 시간대 피하기, 대기전력이 있는 제품은 사용 후 플러그 제거하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전자제품 사용하기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전기 사용량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환경을 살린다는 취지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24년 1월부터는 차등 캐시백 단가가 더 낮아진다고 하니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모두 치킨값이라도 벌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